네, 그러면 신소장의 시그널 시작하겠습니다. 벤자민 투자연구소 신일섭 소장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네, 자 오늘 준비하신 종목은 SK 스퀘어인데 한 손에는 가상자산, 한 손에는 메타버스, 최근에 핫했던 이슈들을 양손에 다 쥐고 있네요. 소개부터 좀 해주시죠. 네, SK 텔레콤에서 인적 분할됐는데 SK 텔레콤은 지금 움직이고 있는데 SK 스퀘어는 움직이지 않고 있죠. 오늘 지금 미국 시장이 추세가 깨졌기 때문에. 지금 굉장히 위험한 상황에상황에 상황에 도래할 하리라 생각하고 있거든요. 네. 지금 여기서 만약에 무너지면은 모든 중기 추세가 다 무너지기 때문에 대형주가 거의 굉장히 큰 피해를 입을 수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방어주로서의 개념으로 지금 일단 가져왔다는 것을 말씀드리고요. 네. SK텔레콤이 지금 뭐 성장주로 변신을 하려고 하고 있지만 이미 지금 사실 방어주로 변신이 되었죠? 모르겠어요 sk텔레콤이 다시 한번 어떤 이번 이런 그 새로운 시대를 맞추어서 성장주로 변신을 하려는 요소들은 보이는데 그리고 주가도 지금 움직이고 있어요 있는데 sk텔레콤이 지금 예전에 시총 2위를 차지하던 그 지위는 시총 30위로 떨어져 있고 지금 sk텔레콤이 어쨌든 통신업종에 지금 영위를 하고 있기 때문에 통신업종은 더 이상. 해외 수출을 할 수도 없는 것이고 우리나라에서 가입자 수를 서로 이제 경쟁을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죠. 서로 보조금 지원금을 주면서 유혹하죠. 여러분들 보시면 그 보조금 준다고 하면서 해약금 네. 줄 테니까 오라고.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거를 SK텔레콤은 아직까지도 저는 방어주로 보고 있습니다. 지금 아직까지는. 그래서 SK텔레콤, 한국전력 이런 회사들만 주가가 폭락을 할때 0. 몇 프로 때 강보압 정도. 그 정도로 시장 방어를 쳐줘요. 그러니까 사, 사, 상승할 땐잘못 올리죠. 근데 이제 SK 스퀘어가 인적 분할로 떨어져 나오면서 SK 스퀘어가 좀더 방어적인 회사가 나왔어요. 그러니까 뭐냐면 지금 인적 분할은 LG 화학을 가지고 지금 물적 분할을 한다고 투자자분들이 난리가 났던 이유는 가만히 앉아서 지, 주식을 갖고 있었던 LG 화학 주주분들은 LG 에너지 솔루션 단 0.1주도 받지를 못하세요. 다시 LG 에너지 솔루션의그 공모에 참여를 하셔야죠. 공모 경쟁률은 굉장히 높을 거기 때문에 받기가 힘들다 주식을. 근데 네. 인적 분할은 SK텔레콤을 보유하고 있으셨던 분들에게 그냥 기간이 지나고 나니까 SK스퀘어랑 SK텔레콤 두 가지 주식이 다 들어와 있더라. 그게 인적 분할입니다. 그래서 SK스퀘어를 SK텔레콤 주주들이 자연스럽게 가지게 되셨죠. 그리고 지금 이 홀딩스 자가 안 붙어 있지만 지주 회사입니다. FNF가 인적 분할이 되어서 f n f n 홀딩스와 FNF가 생겼죠. 예. FNF 주식을 갖고 있으셨던 분들은 자연히 FNF 홀딩스 주식도 내 계좌에 들어가 들어와 있었어요. 네. 그래서 FNF 홀딩스가 폭락을 했는데 FNF 사업 회사는 올라서 그게 상쇄가 되었던 거죠. 이것도 마찬가지죠. SK스퀘어는 폭락을 했지만 sk텔레콤을 갖고 있던 그 부분만큼은 올랐기 때문에 비슷비슷한 흐름이 되었죠. sk스퀘어는 지주회사입니다. 홀딩스 글자가 안 붙어있고 모모 지주라고 안 붙어있어서 sk스퀘어라고 하니까 뭔가 지주회사가 아닌 것 같지만 지주회사예요. 예. 그거를 명심해야 되고요. 왜냐하면 우리나라에서 지주회사는 저평가라는 말은 어울리지 않아서 다른 말을 찾고 있는데 저평가라기보다는 지주회사의 디스카운트를 받고 있어요. 대부분의 회사들이. FNF와 FNF 홀딩스의 관계만 봐도 아실 수가 있겠죠. FNF 홀딩스의 차트가 예전에 FNF의 차트죠. 그렇죠 네. 그럼 FNF는 지금 계속 잘 나가고 있다고 알고 있는데 FNF 홀딩스의 차트가 갑자기 이렇게 망가질 이유가 없잖아요. 그럼 이 차트가 망가졌다는 얘기는 이, 이전에 FNF의 차트였는데 FNF 홀딩스의 차트로 바뀌고 나니까 추세가 다 깨졌다는 얘기죠. 근데 FNF 신설 회사의 차트는 전혀 다르죠. 지금. 전혀 다릅니다. FNF 신설 회사의 차트는 계속 계단식 상승을 했어요. 여기서도 보이시면 아실 수가 있겠죠. 우리나라에서 지주회사라는 개념이 얼마나 디스카운트를 받고 있는가를 여기서도 명, 명실상부하게 아실 수가 있겠죠. 예. 그래서 SK 스퀘어가 지주회사라는 걸 아셔야 됩니다. 지주회사기 때문에 디스카운트를 받을 수가 있다. 그러면 상장하고 하락한 부분이 이 지주회사 개념 때문이라고 볼수 있는 건가요? 아니요. 그것까지는 제가 알 수가 없고요. 네. 그건 알수 어떻게 왜 어느 정도의 그그 그 부분도 영향을 미치긴 한것 같은데 어, 어느 정도 영향을 미쳤는지 저는알 수가 없고요. SK텔레콤에서 일단 그 인적분할돼서 반도체 및 정보통신기술 분야 투자 전문 지주회사로 떨어져 나온 것이에요. 네. 근데 그게 지주회사로서 디스카운트를 받으려고 내려가는 것인지 아니면 처음에 시작한 가격이 너무 높아서 내려가는 것인지 아니면 지금 이 s k 스퀘어가 갖고 있는 이 자회사들이 시장에서 봤을 때 별로 성장성이 없어서 떨어지는 것인지 여러 가지 섞여 있겠죠. SK 하이닉스, ADT 캡스, 11번가, 원스토어, 드리머스 컴퍼니, 콘텐츠 웨이브, 팀앤모빌리티, 인크로스, 나노엔텍, SKT, CST1 SKT 자회사가 엄청나게 많죠. 예. 그래서 지금 분야도 s k n 스 반도체부터 시작해서 ATT 캡스 보안 쪽에서부터 콘텐츠웨이브, 미디어, 팀앱 모빌리티, 이, 저기 모빌리티 거, 그 다음에 인크로스 광고회사, 11번가 쇼핑몰, 엄청나게 다양한 분야에 지금 포진이 되어 있습니다. 이 지주회사가 좋은 거는 이 모든 자회사에 여러 그 손가락이라고 할 수가 있죠. 여러 손가락이 다양한 활동을 하는데 그 다양한 활동을 통해서 수익원을 파이프라인식으로 파이프라인 지주회사로 이제 끌어들일 수 있다는 건데 반대로 단점은 바로 그거죠. 그냥 관리하는 헤드기 때문에 행동하는 손발보다 디스카운트가 된다는 거. 그러니까 이제 판단은 여러분들이 하셔야죠. 근데 지금 갖고 온 것은 지주회사기 때문에 사업회사보다도 더 방어적일 수가 있다. 우리나라에서 지주회사가 디스카운트 되어 있다고 했잖아요. 디스카운트 되어 있는데 장점은, 이걸도 장점이라고 하긴 그런데 하락장에서 지주회사는 잘안 빠져요. 네. 왜냐, 그동안 안 올랐기 때문에. 그런 아이러니한 그런 상황이 있습니다. 네. 그래서 s k 스퀘어가 기본적으로 투자 전문이지만 어쨌든 지주회사고 방어적인 성격이 있고, 그리고 SK텔레콤하고 인적분을 하고 나서 S.K.텔레콤은 올랐지만 S.K.스퀘어는 8만 5천 원에서 5만 8천 원까지 지금 빠져 있다. 네. 그런 가격적 메리트 이런 부분을 보고 지금 시장이 굉장히 그 어떤 급락에 처할 지금 상황에서 버틸 수 있는 어떤 대형주격으로 한번 피난처로 한번 사, 생각하면서 가져왔습니다. 네, 방어주 개념으로 투자 전문 회사인 S.K.스퀘어 가지고 오셨는데 S.K.스퀘어가 가상화폐 거래소에 투자를 했다고요? 네. 그러니까 이 성장성을 보시는 분은 이제 지주 회사의 디스카운트에도 불구하고 그걸 감안해도 8만 5천에서 5만 8,400원 너무 싸다 이 생각에 지금 베팅을 하셔야 되는 거죠. 네. 왜냐하면 지금 갖고 오는 것들이 너무 음. 핫한 것을 갖고 오기 때문에 근데 하필이면 또 지금 이것들이 시장에 흔들리는 이슈기도 이 하긴 해요. 그렇죠? 한번 위메이드의 광풍이 불고 난 지금 후폭풍 이후의 상황에서. 지금 이게 나왔기 때문에 그것도 가만히 사실은 지금 굉장히 복잡합니다. 일단 가상화폐 거래소 코빗에 투자를 했죠. 우리나라는 4대가 있습니다. 업비트, 코인원, 코빗, 빗썸 이렇게 4개가 4대 가상화폐 거래소예요. 네. 그중에 이 지금 s k 스퀘어는 코빗에 투자를 했습니다. 코빗에 900억 원 규모의 지분 투자를 해서 지금 NXC라는 1대 주주에 이어서 35% 지분을 가진 2대 주주에 등극을 했습니다. 그리고 코빗타운이라는 것을 지금 코빗에서 운영을 하는데 가상화폐 거래소에서 운영하는 메타버스 플랫폼이에요. 지금 SK텔레콤에서 운영하는 메타버스 플랫폼이 있어요. e f r i n d 라고 네이버에 제페토가 있고 이 SK텔, SK 계열의 E-FRIEND가 있고 그다음에 이 SK 스퀘어가 인수를 한 가상 자산 화폐 거래소 코빗이 운영하는 호빗타운이 있어요. 전부 다 메타버스 플랫폼인데 여기도 마찬가지로 이 안에서 다른 이용자들과 자기 아바타를 이용해서 뭐 대화도 하고 여러 가지 활동, 교류 활동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뭐가 틀리냐면 플레이 투 언이라고 지금 위메이드가 그 게임을 내놔서 원래 계속 그 페이 투윈 이기기 위해서는 돈을 지불해야 된다. 대표적으로 리니지라는 NC 소프트의 게임이 있었다면 그 뒤에 위메이드의 미르포가 우리나라에선 불법이라 못하지만 전세계적으로 런칭을 하면서 거기서 플레이 투언 방식으로 게임의 어떤 패러다임을 전환시켰다. 이런 평가를 받으면서 엄청난 급등을 이루었잖아요. 근데 그건 게임 플랫폼에서 그 플레이 투 윈, 아니, 페이 투, 플레이 투 언이죠. 페이투윈에서 플레이투언으로 바뀐 거예요. 네. 근데 그건 게임 플랫폼에서 한개 위메이드고 SK스퀘어가 지금 산 코빗에서 운영하는 코빗타운은 가상화폐 자산 거래소에서 플레이투언을 한다는 거예요. 아 거래소 이게 다른 거예요. 네. 여기서 그래서 이 메타버스 공간에서 가상자산 보상 시스템을 도입을 하겠다. 그러니까 지금 이 모든 것이 돈을 벌 어떻게든 그 유저들이나 참여자들이 돈을 벌게끔 해야지 들어온다 이거죠. 지금 코빗의 가입자 수는 40만 명입니다. 근데 이 지금 가상자산 보상 시스템 플레이트원을 도입을 해서 2022년 말까지 40만 명에서 5배인 200만 명을 확보해서 시장 점유율 20%를 올리겠다. 지금 SK스케어가 이 지분을 인수하고 난 뒤에 한 인터뷰에서 나온 내용입니다. 그래서 만약에 위메이드의 미르포처럼 그렇게 동남아시아에서 최저 생계비보다 훨씬 더 많이 거기서 돈이 나와서 온 가족이 거기서 매달리는 경우도 지금 나오고 거기 미르포에서 돈을 벌어서 대학교 학자금을 냈다는 얘기까지 나오고 실생활에서 지금 플레이트 원으로 실제로 돈을 벌어서 활용을 했다는 얘기가 게임 플랫폼에서는 성공사례가 나왔기 때문에 네. 이 자, 가상자산 거래소가 운영하는 메타버스 플랫폼에도 똑같은 방식으로 플레이트 원을 도입했을 때 그 돈을 벌어가지고 실제로 생활 하거나 혹은 지금 SK 스퀘어가 노리는 거는 SK텔레콤의 이 모든 자회사들을 활용을 하는 거예요. 거기서 돈을 벌어서 ADT캡스의 보안을 집에 설치할 수도 있는 거고, 11번가나 원스토어에서 쇼핑을 할 수도 있는 거고, 콘텐츠 웨이브에서 콘텐츠를 사서 들을 수도 있는 거고, 팀의 모빌리티에서 그 무슨 우리 음성, 마음에 든거 준이 음성 사거나 뭐 여성, 여성 연예인 음성 사가지고 내비 음성어 받거나, 그런 것들이 다 돈인데 그 돈을 어디서 나냐? 내 돈을 투자를 안 하고 가상화폐 자산거래소 코비타운에서 번 돈으로 그걸 지불한다. 근데 결국 SK스퀘어는 그러면 자기의 그 유니버스 안에서 돈을 다 쓰게 만드는 거예요. 돈을 벌게끔 해주지만 그 돈을 어차피 자기네 유니버스에서 다시 뿌려, 뿌리게 하는 네. 이 선순환을 노리고 지금 SK스퀘어가 이큰 그림, 빅 피처를 그리고 코빅을 인수한 거다. 이게 만약에 제대로 돌아간다면 코비타운에서 돈을 번 것이 그대로 SK 자회사에 다 수익원으로 들어가는 이런 그 선순환이 이루어지는 그런 세상이 올 수가 있다. 예.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리고 가상인간 개발 업체도 투자를 했다고요. 네. 지금 이런 핫한 거를 다 손대고 있기 때문에 SK 예. 텔레콤이 변화나 그런 생각을 하게끔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가상인간 개발 업체 온마인드 지분도 같이 40% 인수했습니다. 코비스 인수하면서요. 여기에는 80억 원을 투자했고요. 온마인드는 2 0 2 0년 4월 달에 설립된 회사고, 카카오게임즈 밑에 넵튠의 자회사입니다. 지금 온마인드가 제작한 3D 디지털 휴먼 수화가 그러니까 이미 활발히 활동 중이고, 우리 지금 그 화, 수화뿐만 아니라 다른 데서 만든 지금 로지나 이런 연예인들도 많이 활동하죠. 지금 가상 그 인간들은 일단 사고를 치지 않아요. 뭐 누구처럼 마약을 하거나 누구처럼 음주 뺑소니를 하거나 누구처럼 무슨 뭐뭐 뭐 남자와 뭐 불륜을 저지르거나 이런 일이 벌어지지 않기 때문에 굉장히 그 광고주들도 선호를 하고 있기 때문에 굉장히 지금 이 광고가 수십 개가 붙고 있습니다 로즈는 지금 이미 엄청나게 떴고요 근데 수화도 마찬가지입니다 인스타그램하고 틱톡 중심으로 쇼폼 컨텐츠로 주로 활동을 하고 있고 유니티코리아랑 광고 모델 계약을 체결했어요 근데 유니티코리아가 뭐냐면 지금 이게. 언캐니벨리라는 어떤 그 단어가 있습니다. 이게 뭐냐면 불쾌한 골짜기라는 건데 네. 우리가 실사 게임이나 실사 영화를 좋아하는 사람이 있고 그걸 싫어하시는 분들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실사 게임은 굉장히 리얼한데 문제는 그거를 봤을 때 너무 불편한 거예요. 왜냐하면 내가 주, 가족이 가족이 가족은 사람이라 진짜 사람이라 어색함이 없고. 뭐, 처음 만나는 사람이라도 같은 인간이니까 그 어색함이 조금만 시간이 지나면 안 어색해지는데 이 가상인간은 누가 봐도 내가 그 사람이 그게 가상 존재라는 걸 알고 있기 때문에 굉장히 불편한 마음이 들어요. 그게 불쾌한 골짜기거든요. 근데 그 네. 불쾌한 골짜기를 뛰어넘었어요. 로지라던가 수아는 처음에 저도 몰랐거든요. 로지라는 인물이 진짜 있는지 알았어요. 로진이라는 인물이 그런 어떤 가상인물이라는 인간이라는 탈을 쓰고 데뷔를 그런 식으로 시킨줄 알았어요. 저는 처음에 에스파처럼 에스파도 4명의 멤버인데 4명의 아바타가 있거든요. 그런 식으로 데뷔한 인물인 줄 알았더니 나중에 보니까 진짜 인공지능이더라고요. 그러니까 그 정도로 저는 몰랐거든요. 그리고 그걸 알고 나서도 별로 불편하지가 않았어요. 너무 유사했기 때문에. 예. 그 정도로 퀄리티가 좋았던 거는 유니티 테크놀로지스라는 회사의 기술을 썼기 때문이에요. 우리가 게임 회사 게임의 어떤 그 뉴스를 보시다 보면 이번에 이 게임은 언리얼 엔진을 활용해서 만들어서 수려한 그래픽이 특징입니다. 요즘 게임들에 이런 얘기가 나옵니다. 언리얼 엔진 그것도 외국 회사의 그 엔진이고 지금 펄어비스 같은 경우에는 블랙데저트라고 검은사막 자기네 게임 엔진을 써요. 유일하게 그래서 수려한 그래픽을 나타내는 펄어비스도 있지만 대, 대다수의 회사는 외국 회사의 언리얼 게임 엔진을 씁니다. 화려한 그래픽을 위해서. 네. 근데 이 지금 메타버스 플랫폼을 구성하는 데 쓰는 엔진은 전부 다 유니티 테크놀로지스의 엔진을 씁니다. 지금 네이버의 제페토도 유니티 엔진을 썼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가상 현실이 굉장히 실제같이 다가오는 거예요. 퀄리티가 높기 때문에. 그리고 이 바로 수화도 3D 콘텐츠 제작 플랫폼인 유니티 엔진을 이용해서 만든 거예요. 그 수화가 불쾌한 골짜기도 그 여론을 통해서 넘어섰고 굉장히 활동이 좋기 때문에 유니티 테크놀로지스가 이 수화를 모델로 썼어요. 그래서 유니티, 유니티 테크놀로지스의 한국법인이 유니티 코리아와 계약 체결을 한 거예요. 그래서 유니티의 기술력을 알리는 홍보 모델로서 수화가 활동을 하고 있다. 네. 얼마나, 그러니까 이 수화의 그 성공, 성공하는 것을 보고 케이스를 보고 와, 유니티 엔진을 이용하면 저렇게 불쾌한 골짜기를 넘어설 만큼 굉장히 리얼하면서 사람과 별로 그, 저, 그게 이질감이 없구나. 이러면 다들 다른 회사의 메타버스 플랫폼을 지금 추구하는 가상인간 서비스를 추구하는 업체들이 전부 다 유니티 서비스를 쓰려고 하겠죠. 홍보 모델로도 활동하고 있다. 네. 그러니까 지금 이온 마인드라는 회사를 인수해서 가상 인간 서비스를 본격적으로 하기 때문에 아까 전에 그 코빗에서 운영하는 코빗타운 가상화폐 자산 거래소 메타버스 플랫폼과 연동시켜 갖고 굉장히 다양한 사업 활동들을 할 수가 있겠죠. 예. 자 그럼 이렇게 뭐 투자도 많이 하고 있는데요. 문제는 이제 주가 아니겠습니까? 네. 지금 뭐 상장한 뒤에 30% 가까이 지금 다운된 상황인데 앞으로 전망 어떻게 보고 계시나요? 네. 지금 이 정도까지 빠졌으면은 매력을 느낄 만한 사람들이 늘어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고 FNF 홀딩스도 상장되고 나서 지금 계속 비리비리해 가지고 3만 원대 에 있는데 FNF 홀딩스나 이 SK 스퀘어나 이렇게 그 인적 분할돼서 재상장되고 나서 예. 지주회사라는 디스카운트로 빠지는데 문제는 이 폭이 이 정도쯤 나오면은 그렇죠. 이제 조금 관심을 가질만한 사람이 나올 수밖에 없는 가격대가 왔죠. 네. 9만 원에 가깝던 게 5만 8천 원이 왔으니까요. 그걸 매력적으로 생각하시는 분이 공감대가 많이 형성된다면 수급이 들어오게 되겠죠. 네. 지금 뭐 약간 방어적인 측면이 더 강한 거를 내세워서 갖고 온 부분이 크지만 어쨌든 성장성을 보고 이 이런 그 새로운 사업 아이템들 이런 거를 보고 들어오는 사람도 있다. 그래서 방어적인 성 상, 방어적인 성격으로. 이그 어떤 굉장히 지금 폭풍이 몰아칠 것 같은 이 상황에서 버티고 나면 이 성장성이 두각을 나타내는 부분이 가격적 메리터를 타고 올라올 수 있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지금 5만원대는 한번 사볼 만한 가격대가 아닌가. 이 정도까지 빠졌으면 지금 SK 하이닉스의 지분 가치에도 형편없이 못 미칠 정도의 그러니까 물론 형편없이 못 미친다고 해서 지주회사가 지금까지 다른 뭐 롯데라든가 뭐 두산이라든가 GS라든가 지주회사 많지만 오르지 않았거든요. 지분 가치보다도 형편없이 못 미친다는 건 누구나 다 알고 있는데도 안 올렸단 말이에요. 지주회사 디스카운트 때문에. 하지만 지금 SK 그룹이 하고 있는 것들은 이 지금 가상 인간이라던가 가상 화폐 거래소의 메타버스 플랫폼 가장 핫한 아이템을 들고 왔기 때문에 그런 디스카운트도 이 정도 가격. 할인 수준이라면 한 번쯤은 슈팅을 할수 있는 어떤 근거가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네. 그래서 5만원 후반대는 지금 일단 한번 해볼 만한 가격대가 아닌가 생각이 돼요. 네. 가격 메리트가 있다는 그런 말씀이신데. 자, 그러면 가격 전략 어느 정도까지 볼수 있을까요? 네. 상장 가격까지 볼수 있을까요? 아, 그것까지는 모르겠고, 일단 네. 6만 5천원 정도 라인까지는 6만 5천원이요? 예. 왜냐하면 6만 5천원, 6만. 6,000원에서 이 상단이 7만 원 정도죠. 이 밑에는 6만 오천 원에서 6만 삼천원 정도. 6만 0천 원. 그러니까 넓게 봤을 때 6만 원에서 6만 육천원 정도 사이가 네. 여기서 지금 버티기를 하다가 무너졌어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10일 정도 버티다가 무너진 자리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부분을 먼저 가는 게 급선무고 이 정도 중간, 중간 정도, 박스권 중간 정도만 가도 성공인 것 같아요. 그래서 65,000원 정도 박스권 중간 정도만 가도 일단 성공적이다. 네. 여기서부터는 이제 매물을 소화해야 7만 원을 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10일간의 박스권이 진행되었던 그 중간 단위인 65,000원 정도까지는 일단 한번 방어적인 성격 플러스 지주에서 디스카운트를 조금 뛰어넘을 수 있는 가격적 메리트 거기다가 성장성 있는 이 아이템들. 요런 걸로 6만 5천 원은 가능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됩니다. 예, 일단 현재가 매수를 해서 6만 5천 원 정도는 가능하지 않을까 이렇게 얘기를 해주셨고요. 자, 방어적인 성격으로 지금 s k 스퀘어를 가져오셨다고 했는데 미국 중심 폭풍이 온다 뭐 이렇게까지 설명을 하셨거든요. 잠깐 짚어보고 넘어갈까요? 뭐 네, 그 제가 보기에는 지금 낮 사이 어떻게 끝났나요 어제? 새벽에 확인을 못했는데. 오늘 하루 새벽 주봉이 컸죠? 깨졌습니다. 네. 예, 깨졌죠. 지금 이거 보시면은. 2020년 3월달 팬데믹이죠. 이때 팬데믹 이후에 네. 이거 나스닥 주봉입니다 지금. 팬데믹 이후에 그때 맞아서 전 세계 증시가 폭락한 다음에 거기서 상승세를 이어왔잖아요. 그 뒤로 지금까지 몇 개월이죠? 2020년 3월달부터 2021년 3월이면 1년에다가 1년 9개월, 네. 거의 1년 10개월 동안 20수선 깬 적이 없어요. 1년 10개월간의 상승이에요. 근데 지금 하락 갭으로 이탈됐어요. 20주선이. 네. 20주선이 이탈됐고요. 그 다음에 이런 부분도 있습니다. 이른바 하락 다이버전스라는 것이죠. 그건 뭐냐면 지수의 저점은 깨지 않았으나 보조지추, 보조지표의 저점은 깨졌다. 아, 그게 네. 어긋난다고 해서 다이버전스라고 해요. 네. 그 다이버전스가 일어났어요. 이건 뭐를 의미하는 거냐면 지수의 저점은 깨지지 않았지만 RSI라는 보조지표의 저점이 깨졌다는 것은 에너지가 약해졌다는 얘기예요. 이게 미리 예고를 하고 있는 거죠. 하락 다이버전스가 나왔다는 거는 주가가 저점을 깨지 않았어도 주가가 전저점을 깰수 있는 에너지가 약해졌음을 예고하는 거라고 해석을 하는 겁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이것까지 나왔기 때문에 여기서 하루 이틀 사이에 빨리 이 하락 갭을 못, 못, 못 메꾸면 그러니까 길게 봐서 3일 이내에 이 하락 갭을 못 메꾸면 이 하락 갭이 저항이 돼서 1년 9개월간의 상승이 마무리되는. 네. 상황이 도래할 수도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